안녕, 버블리들. 버블리들은 연극이나 학예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적 있어? 나는 오늘 주인공 욕심을 내다가 큰일 날 뻔했어. 인어공주 연극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야? 진짜 인어공주니까 당연히 인어공주 역할에 뽑힐 줄 알았지. 연극은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발연기였나 봐. 그래도 그렇지 불가사리라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핑크스타가 얼마나 놀려대던지. 망신 망신. 다른 친구들한테도 놀림당할까봐 얼마나 창피했다고. 오늘의 블룹은 해파리야? 응, 정확히는 형광해파리였어. 해파리는 종류가 엄청 많거든. 밤에 빛나는 것도 있고 다리가 수백 개거나 전기를 쏘는 것도 있어. 보통 우산이나 접시, 종처럼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오늘 무대에 나타난 녀석도 꼭 우주비행선처럼 생기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화나네.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망치려고 하다니. 다행히 무대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연극으로 소개할 수 있었지만. 누가 무대 밖에서 도와준 게 아닐까?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나도 계속 뭔가 찝찝했어. 우연이라기엔 너무 딱딱 잘 맞아떨어졌잖아. 나중엔 진짜 누가 도와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게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도달한 인물이 누군 줄 알아? 바로바로 레오야! 맞지? 레오가 분명 조명팀이라고 했잖아. 어때? 명탐정 같은 내 추리력이? 연극이란 거 생각보다 훨씬 재밌더라.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 다른 연극을 해보기로 했어. 제목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던데. 인간 세상에서 완전 유명한 연극이래. 늦었다. 5시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버블리들, 나 연극 분장 좀 도와줄래? 우선 깨끗하게 씻어야 해. 간지러워.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쓱싹쓱싹. 헝클어진 머리도 싹싹 빗어주고. 우와, 깨끗해.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 줄리엣 알지? 난 버블리들을 믿어. 응? 이건 수영할 때 입는 옷 아니야? 이건 조합이 좀 이상한데? 정말 이거 맞아? 으악! 이 옷들도 살짝 이상한데? 버블리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서 골라야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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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이거야! 멋지다! 잘하는데? 고마워, 버블리들! 덕분에 늦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봐! 안녕! 아! 버블리들! 얘기하는 걸 깜빡했다! 우리 레인보우 버블잼 팬아트 공모전을 열어볼까 해! 예! 우후! 참여 방법은 레인보우 버블잼에 관련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끝! 아! 해시태그로 샵 버블잼 팬아트 샵 공모전 써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래야 내가 찾아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림 마구마구 많이 올려줘. 그럼 진짜 안녕.